다 같이 출발! 출발! 젊을 때 모델 보고 이렇게 좋은데 늙어가 다니고 이런 것도 타고 유리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늘 불쪽마다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막 자손들이 술술 풀리는 느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법당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법당스님을 비롯해갖고 우리 보각사의 도반들하고 같이 오는 것이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거는 우리 스님들께 진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오게 해주신 법당스님께 감사하고 예, 우리 도반들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스님, 제발 이 눈이 바로 제 앞에서 멈춰주게 해주세요. 서서히 멈추는 게 아니고 딱 멈춰주게 저 앞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각사의 또 산신 할아버지 또 법당스님 여행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뜻을 따르겠다.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10초도 안 걸리는 그 순간에 완전히 딱 거치더라고. 어둠이 내린 강남 보각사. 장각의 구도 순례를 위해 부산에서 보각사 술술 버스가 올라왔다. 항공편이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관계로 서울 지역 불자들은 술술 버스로 김해공항까지 밤샘 이동을 해야 한다. 스님하고 같이 타고 가면요, 스님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이렇게 방송으로 보시듯이 재밌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정말 이 3일이 정말 아마 10년은 젊어지셔가지고 아마 오실 겁니다. 여행이 끝날 때 굉장히 감사합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풍성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올겨울의 첫눈, 서설이다. 눈 구경 힘들다는 부산에 진입할 때까지 한방눈은 계속 쏟아진다. 이쯤 되니 슬슬 걱정이 될 지경이다. 그런데 버스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어찌된 영문인지 맹렬하게 퍼붓던 눈발이 일순간 뚝 그쳤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뜨지 못할까 봐 마음을 졸였는데 거짓말처럼 눈이 그친 것이다. 부산팀도 도착했다. 반가운 도반들을 보니 밤샘 버스 이동에 피곤함도 싹 가신다. 예, 지금 부산 보화사 신도랑 또 서울 강남 보화사 신도 중국 불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각의 구도 순례를 가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새벽에 엄청난 한방눈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중국과 함께 좋은 인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좋은 길상의 징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행운과 행복이 술술 들어올 수 있도록 즐거운 여행이 되게끔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자들 사이에 스님의 기도 원력은 꽤나 유명하다. 오늘도 눈발이 그쳤지만 스님과 함께라면 날씨 걱정 절대 하지 않는다는 보각사 불자들이다. 아, 저는 여기 보각사 2년 된 지 11년째예요. 11년째인데 지금 벌써 장각을 네 번째 가는 거예요. 장각을 같은 곳을 네 번을 가는데 법당 스님이랑 항상 여기 보각사의 여행은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제가 모든 일을 지켜놓고 그 같이 여행을 항상 갔어요. 근데 오늘도 네 번째인데도 처음이랑 똑같이
똑같아요. 어제부터 설레고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 과정이랑 모든 것 때문에 설레고 또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스님 에너지도 많으신데 장각의 에너지랑 같이 제 마음속에 있던 뭐 이루고자 하는 걸 또 꼭 기도를 해갖고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8, 9년 전에 예, 법다 스님과 함께 중국 장가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해공항에 예,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화물로 다 이제 보내 화물로 다 보내고 출발하는 시점에서 여권에 우리 손주가 상동인데 둘이가 그냥 그 저도 모르게 그 문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여권을 꺼져내갖고 입에 약간 씹어놨어요 모서리를. 그래 그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흘리고 돌아오면서 아, 다음 기회가 꼭 주어지리라 했는데 이번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눈이 내리고 너무 기분이 업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부산에는 또 눈이 안 오는데 아침에 또 택시를 타고 오는데 눈이 이렇게 내리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눈은 참 보기 힘든데 한 30년, 10년 한 번씩 보나 진짜 보기 드문 눈이지만 눈인데 오늘 바삐 이래 왔지만 다 도반들 같이 이래 가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고요.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너무 설레가지고 어제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그 여행을 축하해주는 그 마음인지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는 건지 하늘에서 하얀 눈이 정말 경남 지방에서는 보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드문데 그러니까 하얀 눈이 펑펑 내려가지고 진짜 저희들 여행이 뜻깊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눈이 내려가지고 제 마음을 더 들뜨게 기쁘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행에 대한 기대로 모두가 들떠 있을 때 몸과 마음이 가장 분주한 한 사람 바로 보각사의 살림꾼 장민경 국장이다. 잠시만 좀 와주시겠어요? 혹시 여권 안 내고 가지고 계시는 분 있어요? 여권 안 냈어요. 해외여행 제1의 체크포인트. 단체여행 인솔자는 자고로 여권과의 전쟁이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앉아쉬고 계세요. 여러분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출발 전 알찬 순례여행을 위한 법담 스님의 막간 법문 시간. 백사를 살았다 하더라도 중국 장가계를 보지 않고서는 백사를 나이를 먹었다고 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도 스님 따라 지금 많이 가시는데요. 그래서 갈 때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정말 구도여행, 제가 선장님도 구도여행. 그래서 기도와 여행과 순례가 조화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서 갔다 와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더욱더 술술 풀릴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9시에 김해공항을 출발. 중국 장가계까지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거리. 장가계는 생각보다 가깝다. 장가계에 도착했다. 대형 버스 두 대가 기다리고 있다. 3박 4일 전 일정을 동행하게 될 버스다. 스님에게 장가계는 손바닥만큼 훤하다. 우리 중국에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첫 공양도 들고 그리고 보봉호나 또 황룡석굴, 천문산사, 또 비곡잔도, 유리잔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은 토가족, 옛날에는 산적들이었는데 그 산적들의 후손이 토가족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왕이 지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참배를 해서 토가족 역사와 문화를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보고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례지, 토가족 마을에 도착했다.
장가계 인구의 60% 이상이 토가족이라 한다. 사실상 장가계의 터줏대가 민세입니다. 장가계를 알기 위해서는 토가족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고목에는 목신이 깃들어 있어 복을 빌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한다. 역시 복을 비는 데 진심인 우리들. 그만큼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옛날에 산적이었던 토가족들이 건축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못 한 번 안 치고 수백 년 동안 이 건물이 아무 이상 없이 유지된 것 자체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역사와 그리고 문화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법담 스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순례의 관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저 있어, 저 있어, 저. 고대 화상이라고 일컫는 불보살님이 바로 중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라 하기도 하고 미륵 보살도 하는데 중국의 고대 화상 미륵 부처님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부자되게 해주시는 불보살님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 부자 만들어주는 부처님. 부자 만들어주는 부처님. 반드시 수호를 부릅니다. 수백 년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토가 왕궁. 섬세하게 쌓아올린 목조 건축에서 토가족의 예술성과 자부심이 느껴진다. 비가 내리면 빗물은 용의 몸통으로 모아져서 아래에 입을 벌린 두꺼비를 통해 수조에 저장이 된다고 한다. 미관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겸비한 토가족들의 지혜가 보인다. 집안에서 밖으로 연결된 계단 통로는 토가족 건축물의 백미다. 통로에 벽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안과 밖의 소통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건축 분야에 좀 기술 뛰어난 것 같습니다. 토가족이 건축 분야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좋은 것을 보고 오니까 우리 또 보각사 우리 식구들도 좋은 길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놀랬어요. 너무 단단하게 지어져요. 이게 목조 건물인데도 일단 콘크리트보다 더 강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 느꼈어요. 나를 따르라! 다음 행선지는 황룡동굴. 유유히 헤엄치며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거위 가족의 시선이 머문다. 물레방아 인생이라 했던가. 어차피 돌고 도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황룡동굴은 아시아 최대의 용암 종유석 동굴이다. 동굴 안에 두 개의 강과 네 개의 호수가 있고 종유석 길이를 합하면 14km에 이른다. 황룡동굴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용의 몸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용의 치아에 해당하는 입구의 종유석을 지나면 우리는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진 황룡의 장기들을 누비는 모험가가 된다. 동굴 깊숙한 곳에 마련된 나루터다. 여기서부터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먼 우주, 어느 외계 혹성에 불시착한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낯설고 기묘한 풍경이 이어진다. 이리저리 꺾이고 휘어지며 펼쳐지는 동굴 속 여행길은 우리네 인생의 굴곡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다채롭다.
아득한 사바 세계의 어느 골짜기에서 스치듯 만나 이곳까지 동행한 구도 순례의 도반들. 그들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안이 아닐까. 태초에 단단한 바위가 있었고 언제부턴가 그 위로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떨어져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억겹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작품들이 빚어진 것이다. 수많은 매듭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물망이 바닥에 펼쳐져 있다. 우주 법계가 보여주는 인드라망이다. 아, 이렇게 아무리 신기하다 해도 이렇게 신기할 줄은 몰랐고요. 정말 우리나라에도 좋은 동굴도 많지만 여기 동굴은 진짜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는 진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신기했어요.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무릎 수술을 해서 이번에 장가계 간다 하길래 아, 내 이 무릎 수술했는데 가도 되겠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한번 믿고 가보자 싶어갖고 왔는데 완주를 다 하고 나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파요. 법담, 원래 여기는 법담 스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까 보셨지? 동굴에서 내가 절하는 거요. 법담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절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힘겹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술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일종의 강 같은 곳을 동굴 탐험하듯이 건너가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괴로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그리고 수월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듯이 황룡동굴 짧은 탐사했고 짧은 기도 순례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볼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는 여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가계의 두 번째 날이 밝았다. 아침에 잠이 덜 깨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잠을 깨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장우자님 앞에 네. 숙달된 조교. 자, 손성지 박수 힘차게 세 번.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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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짝! 짝! 어깨 짝! 짝! 동배 짝! 짝! 머리 짝! 짝! 법담 스님의 힘찬 구령과 함께 둘째 날의 일정이 시작됐다. 보봉호 호수를 유람하면서 그 깊고 깊은 그 물의 운치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님이 확실한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 더 훌륭하고 멋지고 보람되게 살아갈 거를 보봉호 호수를 바라보면서 다짐하기도 하고 마음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봉호 입구에 도착했다. 단체로 움직이는 순례길의 즐거움은 역시 그 시간을 박제하는 사진 찍기다. 물과 불은 늘 조심해야 하는 법. 부디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정근하면서 잠시 들뜬 마음을 잡아본다. 보봉호는 해발 430m 높이에 위치한 산정 호수로 수심도 70m가 넘는다. 쏜살처럼 지나가버린 지난 인생길처럼 비치색 산그림자가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간다. 중국 사람들은 이 재물상으로 두꺼비나 아니면은
용왕이 아들이나 이것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바위가 바로 자연으로 형성된 두꺼비 바위가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설명에 귀가 확 트인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어디에나 이처럼 재물과 관련된 상징물이 있다. 세계 2대 경제대국이 되는데 이처럼 부를 중시하는 이들의 성품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보봉호에서는 토가족 청춘들의 목가적 사랑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노래를 통해 사랑을 고백하고 인연을 맺는 낭만 호수다. 총각이 노래로 사랑을 고백하고 처녀가 답가를 보내면 인연이 맺어진다고 한다. 뜻을 알 수 없어도 모든 사랑가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법. 토가족 처녀의 아름다운 사랑가에 갈채가 쏟아진다. 수심이 72m가 넓기 때문에 예, 물에 빠지면 예, 못 찾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봉호 호수를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모두 버리고 제가 설명하겠다. 근심 걱정은 모두 버리자. 근심 걱정은 모두 버리자.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모두 버리고 마음속에 희망과 행복과 큰 축복을 담아가지고 또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좋은 삶의 구도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모두가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술술 풀립니다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술술 풀리시고 부자 되시고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호수에다가 괴로움, 아픈 그림자, 근심 걱정 다 버렸지요? 네! 대답은 잘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출발! 깃발을 든 스님을 따라 다음 행선지로 향한다. 무릉 삼림공원의 관문이다. 이른 시간이지만 벌써 단체 여행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무릉원의 백미라는 십리화랑으로 향한다. 이번 코스는 모노레일을 이용한다. 장가계는 어느 코스든 놀라울 정도로 편리한 운송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것도 죄다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10년 만에 처음 왔다면서요. 저기 아바타 영화에 나온 저 바위에 낙타바위. 모노레일을 낙타바위. 타고 오르는 십리화랑은 이름 그대로 산수화 작품이 십리에 걸쳐 병풍처럼 펼쳐진다는 의미이다. 5km의 협곡 양편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거대한 두루마리 산수화 그 자체다.
너무너무 장엄하고 위치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로 30여 분을 이동해서 십리화랑의 종점에 도착했다. 십리화랑의 사진 맛집은 바로 세자매 바위다. 이 길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한 정말 걷는 게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걷는 게 30? 정말 편하게 너무너무 이제 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안 온 사이에 너무 많이 중국이 또 발전이 돼 있는 것 같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형용할 수 없는 이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찔한 암벽에 매달려 있는 백룡 엘리베이터. 높이가 338m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악 엘리베이터다. 도보로 오를 경우 두세 시간이 좋게 걸리는 거리를 단 2분 만에 올려준다. 세계 최고 장관 온가게를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갑시다. 깊은 산 중에 이처럼 거대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유가 있다.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로 일약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된 원가게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지만 원가게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시 버스를 타고 더 이동해야 한다. 마침내 도착했다.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탄성 외에 지구상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한마디로 언어 도단이다. 즐거운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산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구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 여기서 충전해서 일터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셔서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고 그런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고, 법담 스님도 여기 이곳에 여러 번 왔지만 올 때마다 느낌과 감회가 새롭습니다. 글쎄, 막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봐야 돼. 꼭 한 번은 가봐야 돼. 안 가보면 후회할 것 같아. 표현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자연의 위대함이랄까, 부처님의 원력의 위대함이랄까, 비슷하다고나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인간으로서는 조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년 전에 우연히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화면 속에 웅장한 원가게를 보고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나 세월이 훌쩍 지나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정말 영화에서 본 것처럼 더한 감동을 느꼈고요. 또 20년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감동받았던 그 느낌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웅대하고 장엄한 원각에 와서 느낀 거는 같이 더불어서 신심, 불신까지 생기는 어떤 그런 느낌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법담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케이블카다. 천문산을 정상까지 운행하는데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7.5km를 이동해야 한다.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재물이 들어온다든가 많은 인원이 유입되면 그 인원이 유입되는 것이 끊기지 않는다는 그 뜻으로 천문산의 중요한 혈자리 받아 용왕님 아홉 번째 아들 비추상을 세워가지고 그 천문산의 부족한 풍수균을 막아주고 해서 지금 그 이후로 99고개를 만들고 그리고 계단도 999개 계단을 만들고 그리고 비추상을 세워서 지금은 천문산이 장각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문산은 개발 당시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해서 관광시설을 만들었지만 한때는 찾는 이가 없어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하지만 풍수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비유상을 세운 다음부터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원가게를 잇는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각의 시내에서 산 정상까지 연결된 케이블카는 그 길이가 편도 7.5km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해발 고도 1518m의 천문산 정상에 가까워지면 경사가 더욱 급해지면서 마치 놀이기구에 올라탄 듯 아찔한 느낌이 든다. 공중 줄타기 40여 분 만에 마침내 정상에 도착한다. 천문산 능선, 깎아지른 절벽에 난간을 매달아 길을 냈다. 바로 귀곡 잔도입니다. 그래서 귀곡 잔도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전경 보시면 귀신이 와서 이 절경에 감탄을 하고 울고 갔다는 이 계곡이 바로 귀곡 잔도입니다. 연중 300일이 비가 온다는 장각에 이번처럼 맑은 날은 이곳 사람들도 드물게 된다고 한다. 좋은 날씨는 우연이 아니라 기도 원력의 결과라고 불자들은 믿고 있다. 숨쉬는 매 순간이 기도인 법담 스님이기 때문이다. 눈물, 지금 제 눈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큰 감동을 받는데요. 이런 웅장한 자연에 내가 서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 보각사에서 함께 오는 신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가슴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건강과 만사형통 아들이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무사히 잘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풀리길 기도했습니다.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이 70엔 여기 다 오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닙니다. 저 이리 처음으로 왔는데 진짜 잘 왔다 생각해 들어요. 진짜 좋았어요. 이어지는 길은 유명한 공포의 유리잔도다. 유리잔도라는 것은 밑에 낭떠러지 위에 길을 만드는데 이렇게 길이 아니고 유리로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담력이 약하신 분들 깜짝 놀라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해가지고 잘 가시고 아시겠죠? 유리잔도를 걷기 위해서는 융단 가죽 터신을 신어야 한다. 유리에 흠집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다. 직각으로 깎아지른 절벽 끝에 매달아 놓은 유리 잔도. 아이고! 그 자리 하나 돋자. 오! 매겨 끝내줘. 아니 다 일하고 한 번씩 찍으세요. 가만히 서 있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찔하다. 철판 이상으로 안전성이 보증된 유리 잔도지만 인간의 유전자에 각인된 원시적 공포심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애써 참을 뿐이다. 장군님 마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사무장님 마시는 거예요. 잘려야 돼. 말을 잘려야 돼. 밑으로 보라. 밑으로 보라 말이야. 밑으로. 아니야 못 봐. 분명한 것은 바닥이 유리든 철판이든 천길 낭떠러지라는 실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콘크리트나 철판처럼 볼 수 없도록 감춰진 건 믿으면서 오히려 투명하게 모든 걸 보여주는 쪽을 믿지 못하는 게 중생이다. 탐진치의 눈이 가려 거짓과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도망상에서 벗어나 존재의 실상을 알아차려야 운명이 바뀐다. 법담스님께서 밑을 쳐다봐야 된다고, 이 여기는 밑을 쳐다봐야 구도의 행 온 거나 똑같다고 해서 보니까 사실 공포감이 조금 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얼음 그 깨지는 것처럼 금이 갈 것 같아요. 무서운 공포증이 없어서 저는 마음껏 즐겼고 만끽했고요. 아유, 간신보살 찾았어요. 모든 공포는 모름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알면서도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다. 지혜로서 실상을 바로 보고 믿음으로 행을 하면 이기지 못한 두려움은 없다. 천문산 유리다리의 가르침이다. 다음 순례지는 천문산사다. 자, 이제 천문산사 절로. 해발 1518m의 천문산은 귀곡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접근하기 힘든 산이었다. 하지만 잘 갖춰진 케이블카와 잔도 덕분에 지상 최고의 절경을 즐길 수 있게 됐으니 이 또한 감사할 일이다. 마침내 천문산사에 도착했다. 송나라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다. 향을 피워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고 불보살님을 모신 법당으로 향한다. 관음전에 들어서면 초대형 관세음 보살님이 애써 이곳까지 찾아온 이국의 중생들을 반가이 맞이해 주신다.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더 큰 간절함으로 두 손을 모은다. 이번 구도 순례의 먼 길을 함께한 모든 도반들이 순례를 마치고 무사히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약사 기도 발음문 감로의 공덕수 내리시어 온 땅을 생명으로 가득해 하시며 중생의 병에 따라 낱낱이 약 베푸시어 삼도의 열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약사 유류강 부처님, 중생의 병고를 치유하기 위해 어진 의사의 몸으로 나토시는 대의왕이신 약사 유류강 부처님, 두 손 모음 저희들에게 행복을 주시옵고 기품이 넘쳐 건강을 회복하고 명랑한 사회인으로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목탁이 되게 하옵소서. 나무 약사강 유류강열에, 나무 약사 유류강열에, 나무 정유리 세계 약사 유류강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량을 밝히는 게 최고의 공덕이에요. 그럼 천량이 뭐냐? 바로 땅에서 하늘까지, 즉 땅에서 극락까지가 천리예요. 그러면 한마는 영가님들은 천량을 밝힌 공덕으로 극락왕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 천량의 뜻은 바로 제가 선자입니다. 뜻밖의 인연, 뜻밖의 인연, 뜻밖의 재물, 뜻밖의 재물, 좋은 운, 좋은 운, 좋은 귀인, 좋은 귀인. 그래서 법담스님도 12년 전에 중국 천문산사에서 천량을 밝히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뜻밖의 인연, 뜻밖의 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원을 빌고 이 천량을 키우셔가지고 모든 애구는 저 천리 밖으로 달아나고 한많은 영가님들은 극락왕생하시고 그리고 좋은 재물과 좋은 인연과 그리고 부귀와 명성과 이 오복이 여러분들 집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천리향을 하나씩 밝히고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태워서 주변을 향기롭게 정화하는 천리향을 올린다. 자기 헌신을 통해서 불보살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구도의 다짐이다.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런데 어딘지 휑한 느낌이다. 현재 천문산사에는 스님이 상주하지 않는다.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12년 전만 해도 스님들이 상주했고 보각사와 자매결연까지 맺은 천문산사다. 돌아서는 스님의 발걸음에 진한 아쉬움이 묻어난다. 천문산 1300m 고지에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천문동이다. 저 문으로 들어가면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의 세계로 직행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아마 극락으로 통하는 문이 바로 저기로 가는 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999개의 계단이 너무나 가파르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구가 길수예요. 한국에서도 구가 길수이듯이. 그래서 저 고진감내의 계단을 오르면 극락으로 향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딛고 이겨내서 그 고통을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행복의 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운 정말로 그런 걸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오게 해주신 법단스님께 감사하고 예, 우리 도반들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냥 기억에 제 손 안에 담고 싶어서요. 우리 선이 보강사 장구팀 최고입니다. 화이팅! 천문산은 케이블카의 천국이다. 30명이 편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초대형 케이블카다. 이렇게 맑고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또 곳에서 또 케이블카에서 내려가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기분 만땅으로 행복합니다. 장각에는 자연이 빚어놓은 절경도 많지만 그 자연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대협곡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300m의 높이에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오금을 저리게 하는 천길 낭떠러지다. 공포의 유리 잔도를 넘었더니 더 무서운 유리 다리가 버티고 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유리 위를 걷더라도 선뜻 가운데는 밟지 못한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유리 잔도도 벽을 붙들고 간신히 걸었던 이들이 씩씩하게 활개까지 치면서 유리 다리를 건너고 있다. 유리 잔도가 무서워서 주저앉았던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다.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통해 안전에 대한 믿음을 얻은 것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장각의 구도 순례는 대성공이다. 10년 전에는 그 협곡을 가로지르려면 그건 5시간, 6시간 소요가 되는데 몸으로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다시는 안 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짚라인도 만들고 해서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입해가지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장각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례단 일행들 대부분이 TV 예능에서나 보던 짚라인에 도전했다.
유리잔도와 유리다리를 건너면서 길러진 담력이 자신감으로 굳어진 것이다. 아니 주간이라서 사상 한번 새로운 거라서 한데 너무 재밌다. 보살님의 상기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 충만한 자신감은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졌다. 초고속으로 미끄러지는 미끄럼틀 타기다. 미끄럼틀을 타본 게 언제였던가. 엄마이자 할머니 아내였던 여자들이 소녀가 되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젊을 때 모니 그래, 보고 죽기 전에. 이렇게 좋은데 늙어가 다니고 이런 것도 타고 유리도 보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먹고 살고 다 이게 열심히 일은 했지만은 몸을 살피지 못해서 굉장히 그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곳에 와서 그 수많은 계단을 달리면서 그 치유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가는 데마다 뭐 기운을 많이 그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법탄 스님 덕분에 이곳에서 기운을 많이 얻어서 주위 모든 사람들하고 내가 생활하는, 내가 하는 사업 모든 데다가 여기서 얻어간 기운을 다 베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재밌고, 어머니랑은 원래 가깝게 지내신 분이셔서 같이 하니까 더 좋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더 좋아서 같이 오게 됐어요. 너무 모든 게 좋았다고 그러면서 스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거기서 뿌듯했어요. 기분도 좋고. 그리고 어저께 거기 뭐야 유리다리? 거기에서 이제 코스로 그렇게 뭐 짚라인이고 뭐고, 그거를 진짜 저도 무서워서 안 탈까 했다가 그걸 타고 나니까 정말 감동적이었고 너무 좋았어요. 고소공포증이 많은 사람 도반과 함께해서 저도 같이 체험하면서 그거를 고비를 넘겼다는 거. 우리가 3박 4일인데 4박 5일 일정표를 우리가 소화해냈고, 그다음에 날씨가 플러스 돼가지고 5박 6일 한 것처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법단신이 원력과 부처님의 가피로 아무 사고 없이 잘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자님들이 정말 힐링도 되고 마음속에 환희심이 넘쳐가지고 집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셔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역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아울러 3박 4일 순례가 이제 끝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불자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잘 살고 술술 풀릴 수 있도록 법담 스님이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행도처, 지지발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자리가 바로 도착점이요. 걸음걸음 도착한 그 자리가 바로 출발점이다. 구도순례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다.